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또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지방의 특산품이라든지 또 맛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죠. 바로 맛있는 음식과 행복한 밥상입니다. 여기는 부산역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나왔는데요. 이곳에 오면 1890년대 오픈을 해서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돼지 수육 전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돼지 수육 전문점 평산옥인데요. 자, 이곳에 들어가서 오늘 이 평산옥의 돼지 수육과 또 있는 메뉴들의 그 맛이 어떤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돼지 수육과 국수 전문점인데요. 여기서는 따끈따끈한 국수고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그 열무 국수입니다. 자, 가격 대비 양이 푸짐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이곳은 1인 1수육입니다. 수육을 못 드신 분들도 여기 오시면 수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수육 맛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육은 정말 부드럽네요. 괜히 삼겹살을 가지고 아주 잘 삶은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새우젓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돼지 수육 맛이 정말 끝내주네요. 이야, 기가 막히네. 자, 그럼 여기 고추도 있고 무채도 있는데 질금장의 맛이 조금 달짝지근하면서 아주 맛이 좀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 돼지 이 수육하고 이 맛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삶았는데도 이 살코기의 그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 비계도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것 같아요. 이 질금장에 손이 아주 자주 가는데요. 자, 이 질금장의 맛이 어떤 맛인지 질금장만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흙바닥으로 이 속으로 싹 이렇게 넘어가는 이 장맛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따뜻한 국수가 있는데 국수를 또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이 국수 국물이 아주 맑은데요. 수육 삶은 물에다가 돼지 뼈를 우려서 과서 이 국물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국수가 아주 부드러우면서 이 국수가 3,000원이니까 아주 가격 대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육 먹으면서 이 국수는 꼭 한번 이렇게 시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육에다가 자, 그럼 국수 위에 수육을 올려서 국수 자, 국수 위에 수육을 한번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절의 별미 열무국수입니다. 자, 열무국수를 한번 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열무국수는 다른 데서 이렇게 먹었을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 생선하게 이 수육과 이 국수의 맛은 아주 딱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는 것 같아요. 딱 이 지금 세 가지 음식밖에 없습니다. 1인분의 양이 이 가격 대비 이렇게 아주 가성비가 좋은데요. 이 질금장에 찍어 먹으면 이 1인분 수육도 금방 먹어버릴 것 같아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특별하고 화려한 무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돼지 수육이고 국수예요. 정말 좋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잘 삶은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맛이 좋고 정말 이 국수도 아주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나 깔끔하고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금장 소스도 여기서만 특별하게 맛볼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이 맛이 아주 특별한 맛 같아요. 자, 이곳은 줄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줄넘기도 꾸준하게 오랜 없는 이 모습처럼 평산옥도 정말 오래도록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